뭐야? 여기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진진봐라. 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릴지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산행을 하겠습니다. 야, 진짜 맛있는 개근버섯이 토실토실. 이 기둥 좀 보세요. 버섯 기둥이 엄청나게 굵습니다. 마치 송이버섯 같아요. 송이버섯 같은 개근버섯입니다. 근데 건조해서 그런지 많이 말라 있습니다. 그래도 먹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는 맛있게 먹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딸랑 두 개라는 거. 이야, 바로 위 나무를 보니 나무 껍질 속에도 이렇게 개근버섯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건조해서 말라가고 있네요. 그래도 먹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개근버섯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 이 맛있는 버섯 많이 많이 드시고 가을철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딴 개근버섯 형제들입니다. 상당히 굵죠? 마치 송이버섯을 따서 진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아, 오늘 처음 만난 능인데 다 썩어가는 꽃들입니다. 야, 주변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으이, 뭐야? 여기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진진 봐라. 야, 이미 푹푹 쪄가는 더운 날씨로 인해서 이렇게 능이가 생을 마감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쓸만합니다. 자, 보세요. 밑에 노루터는 아주 싱싱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현재도. 오, 남들은 많이 보는 송이버섯이지만 저는 이렇게 철진한 송이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보기는 힘들어도 이렇게 간혹 만나는 재미가 쏠쏠한데 올해는 능이 찾아 돌아다니느라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송이도 역시 전부 벌레가 먹어서 다 헤집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올해가 가기 전에 송이 한 송이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와, 며칠 전에도 이곳을 지났을 때는 이 노루궁뎅이가 없었는데 이렇게 아래 위로 커다란 노루궁뎅이가 달렸습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이 올해는 유달리 늦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정말 맛있는 송편처럼 생겼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송편버섯으로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 버섯도 어린 유생일 때는 장조림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아주 맛깔난 버섯이라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야, 산이 상당히 메마르고 가파릅니다. 어허, 오늘 능이 사냥 왔다가 노루궁뎅이만 이렇게 실컷 부는 것 같아요. 어허, 이쪽 반대편에도 있고, 아이고, 여기 이 밑에는 더 큰 게 또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달팽이들이 아주 신나게 노루궁뎅이만 먹고 있습니다. 자, 이 한 나무에 네 개가 있는데 큰 것이 두 개이고 작은 거 두 개가 있네요. 능이가 이제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 더 있으면 또 늦능이도 나올 것이고 아직 본능이가 한참이니 그래도 열심히 다녀봐야 되겠습니다. 와, 드디어 오늘 쓸만한 능이를 만났습니다. 오이쿠. 야, 이 밑에도 또 하나 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나무 밑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건 아직 쓸만하고 이 정도는 아주 양호하죠. 감사합니다. 우와, 이렇게 못 보다가 보니 너무너무 반가워요. 와, 보랏자리가 전부 이렇게 새까맣게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자리에선 또 왕성한 활동을 하며 예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자, 또 다음 산행지로 이동해 봅니다. 산세가 상당히 가파라요. 아주 서있기조차 힘듭니다. 아, 오늘은 능이버섯 사냥을 나왔다가 애꿎은 노루궁뎅이만 잡아갖고 가고 있어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요즘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도실도실 아주 풍성합니다. 칼로 잘라야 되겠어요. 자, 칼로 잘랐습니다. 저렇게 속 안에 깊숙이 박혀 있어가지고 나와서 칼로 안 떼면은 전부 으깨지겠죠. 그럼 오늘 버섯 사냥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버섯이 산속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